지금 시간이 밤 10시쯤 되었습니다. 여기는 뉴저지 유학공항이고요. 이번에 여행은 에어프레미아를 타고 왕복을 하는 그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뭐 뉴저지 하면 거기서 유학공항 하면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정평이 나있죠. 오래전부터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지역이긴 한데 에어프레미아에 떠나는 시간이 밤늦게 역시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한가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제가 왕복으로 해서 $100 정도 끊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대부분은 못 믿으신다고 얘기를 하실 텐데 라운드트립으로 제가 끊었고요. 자, 이제 제가 또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포항에 가는 일정, 또 저희 아들 만나는 일정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서 뵙겠습니다. 뉴욕서부터 한국에 도착을 해서 달려 하고 왔습니다. 요즘엔 비행기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비행시간만 15시간이 넘더군요. 무릎이 이제는 아프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기도 하고 참 힘듭니다. 자, 오늘은 제 아들 여러분들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많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기본적으로 이제 6주 동안에 해병대 훈련을 마치고 면회를 수료식을 하면서 이제 면회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달려 또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좀 초췌하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행기를 거의 뭐 하루를 타고 왔고 또 오자마자 또 차로 이렇게 포항까지 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초췌하지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군대가 요즘에 많이 좋아졌는지 우여문 편지를 한번 보냈고요. 제가 아들이 저한테 편지를 한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아빠 나 잘 지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라고 한번 보냈더군요. 근데 요즘에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한 3주차 됐을 때 잠시 한 3분 정도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밥은 어떠니? 라고 물었더니 아빠 밥이 너무 맛있어 라고 얘기를 하길래 꼰대 생각에는 한국의 잔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짬밥 얘기를 하는데 짬밥이 뭐 이렇게 맛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다행입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어떠고 건강은 좀 어떠니 그랬더니 아이 뭐 군대 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 나 군대 잘하고 온 것 같다, 아빠 나 군대 잘 선택한 것 같아, 재밌어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진심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면회를 가서 이제 수료식인데요. 아침 10시서부터 수료식을 하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제 면회를 하게 됩니다. 포항까지 서울에서 가는데 차로 가게 되면 안 쉬고 가면 거의 한 5시간을 가야 되는데 새벽부터 나오는 바람에 제 몰골이 이렇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얼마나 남자다워졌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양 김희영은 2024년 11월 7일으로 수련을 맞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백성! 아들하고 밥집에 왔습니다.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고깃집에 왔는데요. 고기 일단 한 7인분 다 먹고요. 이제 2시 반까지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잠깐 인터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 고생 되게 많았어. 감사합니다. 그래. 한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해병대 부문은 6주 동안 훈련 받으면서 후회는 안 했어? 진짜 후회한 적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고 어땠어? 그 긴 6주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얻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랬으니까 한국어 실력도 좀 더 늘었고 사람들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고 발전을 많이 하고 성장도 그만큼 더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더 얻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네. 이제 말투가 전부 다 깝니다. 군대에서 요를 쓰다 보니 제가 좀 혼을 많이 났으니까 다 그렇게 배운 거죠. 아 배운 거죠. 아이고 네. 그렇습니까? 밥은 먹는데 괜찮습니까? 밥은 잘 나오고 잘 챙겨주시고 한 번도 밥을 안 먹여주신 적은 없으니까. 밥을 먹여주십니까? 아니 밥을 안 주신 적 군대에서 밥을 안 주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네. 제일 맛있고 먹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몬스터치 사이버거입니다. 아 사이버거 6주 동안 딱 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군대 안에서 그 훈련소 안에서 몸스터치 사이버거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햄버거네. 햄버거 그럼 군대에서 요즘에 햄버거는 안 나오나? 햄버거 그 군대리아. 군대리아? 딱 한 번 나왔는데. 아 군대버거래 군대리아. 군대리아 군대버거 딱 한 번 나왔는데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습니까? 네. 아이고 두 번째로 먹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까? 삼겹살이었죠. 삼겹살이었습니까? 마치고 바로 삼겹살집. 그러면 삼겹살을 지금 먹었는데 햄버거를 또 하나 먹어야 되겠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남자들만 있는 세계를 처음 들어와 봤는데 남자들만 있는 그 세계에서 타임이 괜찮았습니까? 여자가 없었어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했죠. 그렇게까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예 그러죠 뭐.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자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정말 한 16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군대 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 자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해외에서 태어난 시티즌들한테도 한국의 군대를 갈만하다고 레코멘드 할 만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생에서 다시 겪을 수 없는 경험이고 너무 좋은 거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뉴욕키덜쌤에 많은 분들이 이 리플라이를 해주셨는데 왜 굳이 한국 군대를 가느냐 미국의 해병대를 가지 차라리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무적 해병이 되고 싶어가지고 온 겁니다. 아 한국을 사랑하고 맞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말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무적 해병이 되고 싶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군기가 아주 바짝 들었군요. 감사합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까? 몸무게를 재봤는데 몸무게는 똑같았는데 거울 볼 때는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아 친구들은 많이 살렸습니까? 아, 동기들 만나고 너무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군생활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셨고 재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군대 생활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남은 16개월 동안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선임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군생활을 제가 열심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저 뉴욕키덜쌤의 많은 구독자들께서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욕키덜쌤의 구독자분들이 잘생겼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겸손한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군생활 잘 하시고요. 또 훈련 6주 동안에 잘 마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습. 아이고 고맙습니다. 군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몸 다치지 말고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대견해 아들.
아빠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군생활 잘 보내고 올 테니까. 그래, 잘할 거야. 건강히 있어. 믿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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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훈련소에 내려주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는 길에 마음을 잠깐 추스려야 할 것 같아서 포항의 호미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부모로서 마음이라는 게 뭐 한 없죠. 욕심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부모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다행히 군 생활에 적응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견하기도 했고요. 한국에서의 군대 생활이 나름대로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이나 6주 동안의 극복이라는 게 쉬울까 하는 의심,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기우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여기로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 바다 위에 이렇게 손바닥이 놓여있는 장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그 장면 한번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유용.
지극히 다리 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이 다리 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정대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유효히 다리 세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유효히 다리 세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뉴욕이 다리세 여기 와서 모두 함께 알아가자 상식과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이 다리세 알려줄게 너에게 정보 함께